오늘은 카페와 식당 사장들이 챗GPT에게 묻는 질문과 답변 손님 만족을 위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페와 식당은 손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외식 업종입니다.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카페와 식당 사장들이 손님 만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들이 챗GPT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두 업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당 사장 새로운 요리나 계절별 메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챗GPT에게 자주 질문합니다. 특히 많은 식당 사장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카페 사장 챗GPT에게 하는 질문이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보시면 새로운 음료나 디저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묻는다고 합니다. 특히 트렌디한 음료나 건강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유행이 빠른 카페에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식당 사장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축제나 이벤트와 연계한 프로모션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카페 사장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식당 사장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 방법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불만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카페 사장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카페 사장들은 분위기나 인테리어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식당 사장 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재료 관리와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카페 사장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형 장비를 사용하거나 직원의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식당 사장 직원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방법이나 요리 기술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카페 사장 바리스타 교육이나 고객 서비스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고객 응대 방법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카페와 식당이 손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외식 업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 개발, 마케팅 전략, 고객 만족도 향상, 비용 절감,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결합되어야만 손님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율을 증가시키며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카페와 식당 사장들은 손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외식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